또리니 여러분들, 오늘은 엄청 스트레스 풀리는 게임에 들어와 봤어요. 여기는 어디야, 민토야? 모든 걸 다 때려 부시는 게임이야. 뭐라고? 저의 힘을 보여드리죠. 격투 일로 와봐. 어디 한번 보자. 자, 여기 무거운 통을 으쨔쨔쨔쨔쨔쨔 어? 들어가지고 하! 후후. 나의 힘을 봤니, 경도야? 아니, 민토야, 그 정도 가지고 어디 남자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 갑자기 경도 목소리가 변했어. 왜 그래? 이리 따라와봐. 아니, 알았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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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껌이야. 기다려봐. 아니 설마 이걸 들려고? 아니 격투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날 화나게 한다면 이렇게 부셔버리겠어. 엄마야. 알겠어. 내 여자친구가 힘이 이렇게 세다니 내가 잘못했어. 이 정도 해야 남자라고 할 수 있지. 저도 힘을 더 기르겠습니다. 격투에 이거 들어가지고 힘을 더 기르고 여기 있는 지금 장벽 있지? 장벽? 2500? 여기다가 던지면 이 장벽 체력이 깎이는데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나 봐. 아, 그런데 나 지금 힘이 1이야. 너무 약한데? 아니 뭐야, 경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이 5야? 나는 힘이 5야. 이럴 수가, 나의 5배라니. 저 안 되겠어요. 저 상점에서 힘을 5배로 얻을 수 있는 거 무려 10분 동안. 여기 아이템이 있잖아. 이걸 구매하겠습니다. 250로벅스. 제 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줄 10분의 힘을 보여드리죠. 그럼 민도도 힘이 세지는 건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집어 던지면 경험치가 팍팍 오른다는 거지. 야! 어차차차차! 야! 아니 뭐야, 경험치 엄청 많이 올라. 야! 어차차차! 야! 다 들어. 어차차차차! 아니 레벨업했어. 그러면 이런 것도 들 수 있나? 사다리 같은 거? 큰 사다리? 잠깐 이거 벽돌. 별로 가고. 아니 이거 사다리 못 들잖아. 아니 경도는 이거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아이고 자존심 상하는데. 저도 힘을 키울 거예요. 이걸 못 든다고요? 저기다 던지세요. 여기다 다 던져. 안 되겠어. 지금 나 레벨이 낮아가지고 많이 들 수가 없어. 우리는 작은 것부터 들죠? 일단 타이어도 던지고요. 자, 그리고 잠깐 이거 경도각 같은 거 레벨 몇이어야 되지? 아니 이거 레벨 5가 돼야 되잖아. 저 일단 최대한 빨리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야! 나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아자! 애차 레벨업 시켜주세요. 저 화났어요. 자 이제 레벨이 레벨업. 이제 쓰레기통 저도 버릴 수 있어요. 쓰레기통 들어? 자 이거를 엄청 강해졌다. 어차차차차. 자 그리고 여기다가 던져볼게. 자 간다. 아주 강력한데? 점점 세지고 있어. 경주야 힘을 내자. 알겠어요. 어차차차. 여기 있는 문도 열 수 있잖아. 나 레벨 올랐다. 6. 레벨 6 경도 최고. 나도 6이야. 자. 6이야. 어차차차차. 자, 다 집어 던지세요. 이 게임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네. 스트레스가 아주 잘 풀리는 게임이야. 어차차차차. 이거는 뭐야? 아니, 지게차도 들 수 있는데 힘이 11이어야 된대. 11? 엄청 멀었는데? 일단 레벨을 빨리 올리자고요. 이렇게 다 집어 던져요. 알겠습니다. 야, 문도 다 집어 던지고. 어차차차차. 우린 여러분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현실에서 이러면 바로 경찰서에 가니까 조심하세요. 물건을 부시면 안 돼요. 게임에서만 해야 되고 현실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어쩌자. 이거 장벽 체력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네. 자 이제 하나만 뭐 던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부시는 거였구나. 격투야 좋아. 오.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 이거 다 집어 던져요. 다음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일단 여기 난장판을 만들어줘야겠는 거야. 여기도 다 부셔버리자 민도야. 유리문도 있어 경도야. 유리문? 유리문도 부셔. 아니 아니 천산조각 났어 이거. 아니 이럴 수가. 나 이제 이런 것도 들 수 있어. 팔레트. 아니 이걸 집을 만큼 아직 강하지가 않다고? 이럴 수가. 기다려보세요. 잠깐 경도야 이쪽으로 와봐. 그거를. 아니 격투 힘 엄청 세. 여기도 장벽이 있는데 체력이 무려 6500이라고? 아니 6500 이렇게 강하지? 다 집어던져. 이걸 한번 던져볼까? 야야. 격투 힘 완전 세. 야 여기 있는 유리창도 다 집어서 던져버려요. 유리창을 던져버려. 아차, 화가 난 일이 있을 때 이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다 집어던지면 스트레스가 팍팍 풀린다고요. 유리창 던지니까 완전 스트레스 풀려. 나도 이제 이거 들 수 있나? 아차차차차차차차. 아니 민호. 이야 나도 강해지고 있어. 강철 상어가 돼버렸는데? 아차차하.
아유, 아유, 화가 가라앉는다. 스트레스가 아주 잘 풀리고 있어요. 아, 부셔버려. 잠깐, 우리 힘이 엄청 세지고 있어. 나 지금 무려 힘이 16이야. 경도는 17이고. 아, 17. 아차차차, 여자친구보다 더 강해지는 남자가 되겠어요. 야. 뭐야, 벌써 거의 다 부셨잖아. 좀만 더 힘을 내야겠어. 2200 남았어요. 체력이 6500에서 2000밖에 안 남았다니. 간다. 야. 힘 완전 세졌어. 더 강력한 게 필요해. 우리는 더 무거운 걸 들고 싶다고요. 자, 소화전도 던져. 야.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격투야. 마지막 뭐 하나 집어던지면 될 것 같아. 마지막. 이거. 어, 가자. 아니, 그래. 그걸 마무리. 하나, 둘, 셋. 야. 자, 다음 지역.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음식 같은데 힘이 22나 필요하대. 어, 우리 지금 20인데? 어, 그니까 다른 거 막 집어던져 보자. 차차차차차. 여기는 유리도 다 유리 부실 때 챙그랑 소리가 아주 차차차차. 아차, 원래 집에서 이거 유리컵 깨면은 아, 큰일 났다. 나 이제 엄마한테 혼났었지만 여기는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능한 일이야. 아, 부실 수 있어요. 야. 어, 뭐야, 가로등도 이제 들 수 있어. 어, 민우야, 차고 문도 할 수 있어. 차고 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여기. 아니, 이거 보도 블록도 이거 뗄 수 있다고? 우리 얼마나 강해지려고 이제. 부셔버려. 어이, 자자자. 아, 자, 신호등도. 잠깐, 이거 또 어디 부시는 데가 있을 텐데. 자. 자동차? 나무? 어이. 아니. 아니, 이럴 수가. 현실에서 나무 들면 최강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야야야. 나무 뿌리를 뽑다니 대단한 걸? 나무를 다 뽑아버리겠어요. 아, 이거 자동차도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동차는 무려 힘이 26. 엄청난 힘이 필요해. 어, 민도는 곧 들 수 있겠다. 어, 저 벌써 25군요.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야자자자. 음식 카트도 이제 들 수 있어요. 여기는 부시는 장벽 그런 거 없나? 어? 어, 제가 보고 올게요. 아, 여기 있다. 무려 체력이 15,000이에요. 15,000? 아니, 공사 중이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야차. 다 부셔버려. 아, 집어 던지겠습니다. 아니, 이거 15,000이면 꽤 많이 던져야겠는걸? 자, 이것도 집어 던질게요. 이거 팔레트 강력하죠. 자, 격투야, 더 강력한 거. 이 보도 블럭을 이제 뜯어버리겠어요. 아니, 무서운 벽돌을 던지겠습니다. 이거 뭐야? 우와, 벽돌 한번 던지는데 엄청 많이 깎이는데? 보도 블럭, 야! 아니, 이거 나중에 이거 다 집어 던질 수 있는 집도 더 집어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동차. 어, 저 자동차 가져올게요. 자, 자동차를 한번 들어볼까? 격투야, 비켜봐. 내가 집어 던질게. 됐어. 자, 이거 체력이 몇이나 깎이는지 한번 보자. 어, 던져. 야, 자, 아니. 별로 안 되는데요? 뭐야, 이거 보도블록 아차! 막 집어 던지고 자동차도 집어 던지는데 장벽 체력이 보통이 아니고. 아차! 아니, 이거 공사 중 이런 거는 집어 던질 수가 없네. 지게차를 집어 던지겠습니다. 아차!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 이거 꿀팁이야. 여기 있는 거 바로 던지면 돼. 어, 잠깐, 여기 밑에 환생이 있는데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환생을 하면은 최대 레벨이 더 올라가요. 어, 환생 하지 말자. 됐어요. 환생하지 않겠어요. 환생 무서운데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어, 맞아. 환생하면 대신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레벨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럴 순 없어. 자, 여기가 마지막 지역인가? 한번 다 일단 부셔보자. 어,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빨간색 글씨. 아차! 격투야, 계속 부시고 있어. 안되겠다. 최강의 필살기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기둥을 뽑아가지고. 격투야, 나 준비됐어. 이제 마지막 한 방이면 될 것 같아. 나 화났어. 이제 여기 있는 장벽을 부시겠습니다. 아! 응? 기다려보세요. 아니요, 제가 부실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가자! 오, 다음 지역이 있었어. 집이 있잖아. 뭐야 여기는. 어, 나무도 훨씬 더 크고. 아니, 이거 나무 32가 필요하고 힘이 좀 더 세야 되는구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가 마지막 지역인가 봐. 그 다음 지역이 없어. 그러네. 뭐야. 아니, 여기는 환생을 한 번 더 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집어서 던질 수 있나 봐요. 아니, 이럴 수가. 어쩔 수 없다. 환생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환생 버튼을 누르자, 민트야. 자, 환생하면은 경험치도 10% 보너스가 있대요. 자, 부활! 아니! 아니 뭐야, 다시 힘이 약해졌어. 힘이 다시 1이 돼버렸는데 상점에서 다시 5배를 구매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될까? 자, 이거를 일단 구매하고. 아, 나 궁금한 게, 우리가 여태까지 부셨던 장벽이 아니 그대로 있잖아,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일단 레벨업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다 여기서 빨리 푸실게요. 아차! 푸시자. 야 저기까지 빨리 가야 돼 다시. 아. 아야야야야. 잠깐 물건을 집어넣었을 뿐인데 레벨이 12가 돼버렸어요. 호호호. 장벽도 빨리빨리 푸시고 다시 가야겠군요. 이거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아? 레벨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금방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아 격도야 살려줘. 이럴 수가. 장벽을 부셨는데 껴버렸어. 짜짜짜짜짜짜. 아니 이게 뭐야? 짜짜짜짜. 살려주세요. 아. 아오 살았다. 휴. 좋았어. 4분 만에 두 번째 장벽을 다시 부셨어. 우와 이렇게 빨라진다고? 그리고 나도 레벨이 지금 힘이 24, 경도는 20. 응 엄청 빨라요. 오 아까보다 속도가 완전 빠르네. 자 저기 세 번째 장벽도 빨리빨리 부시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자자자자자자자. 힘이 완전 세. 자 이제 마지막이야 격투야. 어! 아차 이제 저기 있는 최강의 나무를 한번 들어봅시다.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난 힘이 40이라서 이 소나무도 들 수 있어. 나무를 들어볼까? 이야 아차 오! 아! 잠깐 설마 이 쇠창살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금속 울타리. 차차차차차 아니! 차차차차차차. 아니 나는 초인 상어야. 야! 야! 다 집어던져! 이야!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로블록스에서 물건을 다 때려 부시는 게임에 들어왔는데 스트레스가 정말 풀리니까 또린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와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부셔보세요. 제가 엄청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하!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아니! 살려줘! 그럼 거기서!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